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한인들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남가주 범교민 6.25 70주년 상기 예배와 기념대회가 충현 선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기도 모임 미 서부지부가 주관했으며 온라인 생중계와 CTS 아메리카를 통해 전 미주에 생방송으로 전해졌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흔히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참 피 흘린 선조들이 있었고 그 역사를 꼭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한 충현 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길 바란다며 통일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의 씨앗을 심자고 전했습니다. 은혜 아닌 교회 한기용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6.25라는 재앙 가운데 한국과 한국 교회를 건지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전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2부 기념대회에선 목숨을 걸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표로 참석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참전 용사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이 날을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남가주 지역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